군수열을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군수열을 정확하게 이제 다 나눠주진 않겠지만 군수열을 공부할 때 이거는 좀 확실히 하자. 자, 1, 1, 2, 1, 2, 3, 1, 2, 3, 4. 아, 내 뭐하고 있는 거냐? 아, 저,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이제 수열이 그룹을 지어서 쭉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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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1군부터 N군까지 항해? 계속 이제 봐봐. 번제가 세 종류가 있어. 이거 물론 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야. 쌤이 지금 이렇게 우산처럼 씌워놨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는 그런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하는 그런 번제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룹 내부에서 너는 그룹 이세 번째 그룹의 두 번째다. 네 번째 그룹의 두 번째다. 이런 번호표가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학교 생활을 예로 들자면 이제 1반, 2반, 3반, 4반, 5반인 거고 1, 1, 2, 1, 2, 3은 각반 안에서도 번호를 따로 매기잖아. 야, 4반 20번, 뭐 5반 15번 이렇게 그런 번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교생을 키 순서대로 줄을 세워놔. 그러면 번호를 붙일 수 있잖아. 그런 정교 번호가 또 따로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막 정신없이 문제에 쓰이면은 잘못 알아봐. 진짜 깜빡하면은 놓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을 군 번호표라고 부를 거고, 빨간 것을 전체 번호표라고 부를 거고, 이 초록색은 뭐 이제 그 멤버의 번호표다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 뭐 반번호다 이렇게 불러도 괜찮겠어. 아무튼 너가 헷갈리지 않는 용어로 잘 구별해야 돼. 쌤이 아까 그랬잖아. 개수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야, 여기는. 너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어디 몇 번째. 그래서 2군의 두 번째는 누구니? 2, 4군의 세 번째는 누구니?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전체 번호, 스무 번째는, 아니, 미안. 전체 번호, 열세 번째는 누구니? 전체 번호, 여덟 번째는 누구야? 먼저 이 연습이 돼야 돼. 이 번호표와 그 숫자 사이의 규칙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니까. 문제를 푸는 거는 그 다음 일이야, 사실은. 문제 푸는 훈련은 이 번호를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고 헷갈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거지. 근데 존재를 모르는데 문제를 풀면 아무것도 안 돼, 진짜. 뭐 가령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 이 존재를 스스로 터득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들은 존재를 확실히 이렇게 교육 시간에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한번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란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저는 뭐가 잘안 돼요. 이런 거를 한번 느껴봐봐. 아, 그럼 거기서부터 교육이 출발하면 돼. 되게 간단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본다. 야, 전체 번호 100번째는 누구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1번에는 한명 있지, 그지? 2번에는 두명 있고, 3번에는 세명 있고, 4번에는 네 명이 있어. 1번에는 하나, 2번에는 둘, 3번에는 셋, 4번에는 네 명이 있어. 100번째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전교생이 100명 정도는 쭉서 있어야 100번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거든? 그래서 몇 번째 군까지, 몇 반까지 쭉다 나오라고 운동장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그거부터 생각해. 한명 나와 2반에, 두명 3반에, 세명 4반에, 네명 나와 사람들을 쭉 줄을 세울 거야. 몇반 학생들까지 다 나와야 100번째 사람. 운동장에 100명 정도가 나오게 되나? 그러니까 100 근처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몇 반까지 꺼내야 될까? 그래서 이거 찍어야 돼. 이거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뭐 n이라고 놓고 나서 2분의 nn 플러스 1 하고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걸 찾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 완전 노가다야. 인수분해에서.
200 근처 찾는 게 뭐가 다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찍어도 좋아. 이게 12인가 해가지고 12, 13, 6, 78, 100에 택도 없어요. 13인가?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르다니까. 그래서 이거 권장하고 있어, 쌤이 요새. 91이잖아. 그럼 14시면 어떻게 돼? 105잖아. 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4방까지 나오라 그래. 그러면 105명이 운동장에 서는 거니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생각. 아, 그러면 13방까지 다 나오고 14방까지 다 나오면 되겠다. 그럼 13방 끝 마지막 사람이 빨간색 번호표로 따지면 91번째야. 그럼 92, 93, 94, 95, 96, 97, 98, 99,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0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누굴까? 1, 2, 3, 4, 5, 6, 7, 8, 9겠네. 이렇게 맞췄어. 딩동댕.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지도 같은 게 하나씩은 있어. 이게 이제 하나의 도구야. 좀 촌스러워 보이겠지만, 이것도 몇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거야.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편해. 더 편한 거 있으면 무조건 도입하겠어. 아니, 신기술이 나온다는데, 뭐, 마다할 게 뭐가 있어. 마음을 열어놓고,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재들의 여러 가지 해설들을 좀 읽어보고,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저 방법이면. 나한테 유용하기도 하고 얼른 흡수해버리는 거야. 쌤, 이것만 배워고 이것만 써라가 아니라, 쌤은 일단 이제 선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먼저 얘기했어. 선배들이 인정해줬던 거. 먼저 얘기해주는데, 또 몰라. 너는 또 다른 게 필요한지. 그럼 얘기하라고, 쌤이 금방 개발해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를 좀 쌤이랑 하면은 훨씬 원활하게 앞으로 더 나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아, 그 재미로 공부하는 거지. 맨날 남이 만든 거, 쫓아만 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심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냥 적당히 또 받아들이고, 또 적당히 내가 만들고, 그래 가자고.